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의 분류 및 성질. 자, 2021년 1월 17일. 오늘 선생님 월급날이네요. 17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한번 시멘트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멘트가 뭘까요? 그렇죠. 자, 시멘트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자, 물과 섞어서 놔두면은 무기질의 접착물을 말하는 거죠. 원래 시멘트란 말의 근원은 굳힌다, 결합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멘트의 분류입니다. 자, 포틀랜드 시멘트. 자, 포틀랜드 시멘트. 자,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자, 중형열 포틀랜드, 조강 포틀랜드, 백색 시멘트, 혼합은 고로 시멘트, 실리카 플라이애시 포졸람, 특수 초속경 알루미나 팽창. 여러분들 다알 필요 없어요. 선생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다 보통 포틀랜드입니다. 자, 시멘트 분류 별표 두 개. 중형열, 이거는 열이 천천히 발생할 때. 조강은 퍼뜩 말리는 거. 백색 시멘트는 다른 색깔 섞이는 거. 자, 시멘트의 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멘트 원료는, 주 원료는 석회석, 점토, 규석, 슬래그 및 석고입니다. 주 원료의 석회질과 점토질 원료를 4대1로 섞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석회석, 점토, 규석, 슬래그 및 석고. 자, 시멘트의 제조 방법입니다. 자, 원료 배합을 한 다음, 배합, 그 다음에 소성, 그 다음에 분쇄. 자, 먼저 물을 섞어요. 배합, 그 다음에 고온 소성, 구워요. 그 다음에 분쇄, 갈아요. 자, 시멘트 응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석고는, 응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뭘 넣는다? 석고를 넣습니다. 약 2에서 3% 정도. 아,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선생님, 인용고시 나왔어요. 자, 건식법, 원료배합 건식법. 자, 함수량이 1% 건조해서 분쇄 배합하는 소성 방법입니다. 자, 건조법 나왔고요. 또, 자, 효율이 좋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자, 습식법. 자, 습식법은 건조시키지 않고 약 30, 40%에서 하는 거. 자, 반습식법은 10에서 20%.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의 화학 성분입니다. 시멘트의 화학 성분 포함된 점토,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석, 석회, 자, 중요 성분 이외의 것, 산화철, 마그네슘, 이런 게 있다. 자, 주요 구성화합물,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자, 시멘트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자, 시멘트의 일반적인 성질.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중은 3.05에서 3.15다. 별표 두 개. 자, 시멘트의 단위 중량, 단위 용적 주의 일반적으로 1500. 1500. 약 1.5톤. 물보다 무겁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자, 응결시간 초결 60분. 종결 10시간. 이게 뭐냐? 그래서 응결시간 초결 60분이라는 게 뭐냐면, 60분 안에는 누가 밟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밟으면 안 된다. 10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단단하게 굳는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시멘트 비중이 작아지는 이유. 비중이, 일반적으로 비중이 이건데, 왜 비중이 작아질까요? 자, 소성이 불충할 때,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시멘트가 풍화되었을 때, 저장기간이 길어졌을 때. 뭐, 어려운 거 없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말토. 자, 분말토. 보겠습니다. 자, 분말토란 별표 3개. 아주 가는 입자의 크기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 입자가 미세하다. 분말도의 최부수법, 피크노이트법, 브레인법. 자, 분말도, 이건 별표 3개입니다. 분말도가 높을수록 수화율이 높아진다. 분말도가 높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표면적이 많다는 거죠. 입자가 미세하니까. 입자가 작으니까, 이 면적이 많죠. 입자 크면 몇개안 들어가죠. 자, 분말도 수화율이 높아지고, 수화열, 물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열,
분말도가 높을 때 수화작용, 물과 만나는 작용이 빠르다. 분말도가 높을 때 조기강도 강대 발리에서 박들다. 분말도가 높을 때 블렌딩이 적다. 블렌딩. 이거는 블리딩. 블리딩이 뭐냐? 재료 분리입니다. 풍화되기 쉽고 건조성이 커져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미세할수록 풍화되기 쉽고 건조성이 커져서 균열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다 중요합니다. 안정성. 별표 3개. 자, 시멘트가 경화 중에서 체질 팽창에서 팽창 균열이나 힘 등이 생기는 정도, 즉 반응상의 안정성을 말한다. 시멘트가 안정성이 나쁘면 구조물이 팽창성 균열이 발생, 구조물의 내구성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드 팽창도 시험 방법이 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쌤이 왜?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멘트 강도. 자, 시멘트의 강도는, 자, 조성 성분, 물 시멘트 비, 분말도, 양생 조건 풍화 정도. 자, 풍화. 풍화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기 중에 노출돼서 바람과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 시멘트가 풍화되면 비중과 표면적이 감소하고 초기 장기 온도는 떨어지며 응결 시간이 지연된다. 분말도, 분말도 크면, 분말도 크다? 아주 미세하다. 조경도가 증가된다. 물 시멘트. 수량이 많으면, 물이 많으면 당연히 질퍽질퍽. 강도가 반비례한다. 양생 조건. 양생 온도가 30도씩 이하에서는 비례, 재량과 비례한다. 이때 28일 강도가 가장 강하다.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된다. 28일 강도, 28일 강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28도가 제일 높는 거예요. 자, 시멘트의 종류 악발 했죠? 여러분들 별표 3개 했습니다. 자, 각종 시멘트의 이제 여러분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시멘트. 야, 자,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생산의 90%. 맞죠? 자, 조강. 빨리 맞는 거예요. 보통 포틀랜드 재령. 재령이 뭐예요? 28일 강도. 28일 강도. 28일 동안 놔둬야지만 제대로 콘크리트가 딱 되는데, 굳어지는데, 7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거푸지 해준율이 높아서 양생이 공정해요. 하지만 뭐예요? 그렇죠. 강도가 빨리 돼요. 그만큼 빨리 굳으니까 뭐가 돼? 그렇지. 단점 뭐야? 빨리 굳으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금이 많이 간다. 분말도가 높고 수화 속도가 빨라 수화열이 커서 좋은 시에도 강도 반응이 크면 동절기 경색이 유리한다. 수화열이 크면 단면이 큰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긴고수열조차. 이해하시겠죠? 조각, 빨리. 자, 중력열.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자, 중력열. 자, 중력열. 장기 강도입니다. 자, 수화열이 보통 시험에서 작다. 그래서 댐이나 방사선 잡히고 아주 두꺼운 거, 메스코보다 단면이 큰 구조면 적당하다. 조기가 낮아지는 장기 강도 높다. 건조수정화가 가장 적어서 건조 수직이 적다. 왜? 천천히 구요. 그래서 균열 발생이 적다. 화학 저항성 크고 내산성이 높다. 용도는 댐 축적 이런 것들. 자, 이거 비교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혼합 시멘트는 이런 게 있다. 무슨 말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고로 시멘트. 이제부터 이게 혼화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화제. 입자 큰 거. 자, 고로 시멘트는 초기화되고 장기강도 크다. 무조건 장기강도 크다. 내하 옆에 이렇게 해양공사, 해수, 공장폐수, 하수, 수화율이 적고 화학적 팽창이 다른 수축 균열이 작다. 내열성이 크고 수밀성이 좋아서 땡공이 저항성이 빠르다. 비중이 작고 바닷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중성화가 빨라서 풍화되기가 쉽다. 중성화 뭐예요? 산성도 아닌 것이, 아칼리성도 아닌 것이 중성화된다는 거. 자, 실리카. 차이를 얘기할게요. 자, 고로는 장기강도지만 어떻게? 화학적 팽창이 좋다. 자, 실리카 포졸란 시멘트는 보틀레드 클링크 조합에 적당히 석고를 가려서 시멘트 전략과 성질 개선을 위해서. 자,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해볼까요? 작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블리딩을 감소. 그러니까 초기 강도 작으나
강도, 장기강도 크다. 다 똑같죠. 자, 고로 시멘트도 실리카도 장기강도 큽니다. 장기강도. 그러니까 천천히 굳는다는 거. 자, 플라이 애쉬. 플라이 애쉬 시멘트. 보드라, 그런 그, 포드, 플라이 애쉬를 넣는 거예요. 워커빌리트가 좋다. 그러니까 워커빌리트가 뭐냐면 작업성이에요. 거기에 물을 많이 넣어야지 잘 칠 수 있지만 물을 적게 넣어도 충분한 나온다. 그래서 수면성이 좋다. 이것 또한 장기 강도가 크다. 자, 플라이애쉬는 플라이애쉬는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톡스 시멘트는 다른 목적을 한다는 거. 자,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 다 알겠죠? 자, 고로 시멘트. 자, 고로 시멘트 별표 3개. 실리카 3개. 플라이시 3개. 이 차이점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나 시멘트. 자, 보크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보크사이트. 초유 강도가 크다. 재력 1일 만에. 와, 딱, 이거 뭐, 그냥, 요 땅이네요. 자, 팽창 시멘트. 칼슘 클링커. 자, 이건 뭐다? 칼슘 클링커. 자, 백색은 다양한 거. 착색 시멘트. 아시겠어요? 자, 알루미나 시멘트는 재력 1일 만에. 팽창 시멘트는 칼슘 클링커. 백색은 뭐다? 착색. 다른 색깔 넣는다. 다가가요? 자,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 풍화시. 저장시 공기 중에 자, 풍화하는 것에서 공기 중에 수분, 이산화탄소 접하여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열, 감량이 증가된다. 비중이 떨어진다. 응결이 시작된다. 경화와 강도가 증가된다. 따라서 시멘트 저장 시 주의할 점. 별표 5개. 시멘트의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의 품절로 불러간다. 자, 포대 시멘트. 지상 30cm 이상. 마루 위에 통풍이 되지 않게 한다. 13포대 이하로 올리스키를 하고, 13포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간 저장할 경우는 7포대 이상. 시멘트는 들어온 순서대로.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하는 경우는 무조건 강도 시험을 한다. 자, 여러분들. 시멘트. 어렵지 않아요. 복습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멘트의 분류 및 성질입니다. 맞죠? 자, 시멘트라는 게 뭐다?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야기합니다. 시멘트의 분류. 자,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중력열, 조각. 별표 두 개. 혼합은 고로, 실리카, 플라이시, 포졸란. 자, 실리카, 포졸란이에요. 자, 특수는 뭐 이런 게 있다. 자, 시멘트의 원료. 자, 시멘트의 원료. 자, 별표 한 개 있죠? 자, 석회석, 점토, 규석, 슬레이엄이 섞고, 주 원료인 스케이지과 점토의 원료를 4:1로 한다. 자, 시멘트의 제조 방법. 배합, 소성, 분쇄. 배합, 소성, 분쇄. 자, 시멘트의 응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뭘 넣는다? 석고. 몇 프로? 2에서 3%. 아시겠죠? 자, 원료 배합하는 방법, 건식이 있고요, 마른 상태에서, 맞죠? 그 다음에 습식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반습식. 습식은 36에서 40%, 반습식은 10에서 20%. 자, 주요 성분에는 점토, 석회석 이런 게 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시멘트의 일반적인 성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은 3.05에서 3.15다. 자, 시멘트의 단위 용적은 일반적으로 1500, 약 비중 1.5배가 높다는 거. 응결 시간은 총열 60분 이상. 그 다음에 종결은 10시간이야. 시멘트 비중이 작아지는 이유. 클링커. 클링커는 뭐냐? 입자입니다. 입자. 클링커의 소수인 불충만할 때,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시멘트가 풍화되었을 때, 저장 시간이 길어졌을 때.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분말도. 아이고, 중요합니다. 자, 분말도. 자, 분말도. 별표 3개. 분말도는 입자의 크기 정도입니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크다. 분말도 시험별 최소 분석법, 피고 높이와 프레임법. 자, 분말도가 높을수록 수화율이 높아진다. 분말도 높을수록 수화방이 빠르다. 높을수록 조유 강도 장기 변화에서 빠르다. 높을수록 블리딩이 적다. 블리딩보다 재료 분리. 풍화되기 쉽고 건조성이 커져서 균열이 발생이 쉽다. 자, 별표 하나, 둘, 셋. 이거 중요해요. 안정성. 얼마나 안정한다.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앉아서, 자, 시멘트가 경화 중에 최대의 팽창, 팽창 균열이 힘들게 생기죠. 즉, 반응성의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자, 시멘트의 안정성이 나쁘면 구조물이 팽창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물이 내구성 해지로 원해야 됩니다. 시멘트의 안정성은 시멘트
오토클레이더 팩장도 시험받고 있습니다. 자, 시멘트 강도, 조선선보 물질의 분말도 양성은, 자, 이거는 다 중요합니다. 풍화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분말도 크면 조경도 증가됩니다. 물 시멘트 너무 많으면 강도가 필요합니다. 반비례. 자, 양성효과는 30도 이하에서는 비례, 재련과 비례합니다. 28도에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저하됩니다. 자, 시멘트 종류 앞에서 했죠? 대표요? 찾고요. 자, 포토레드 시멘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90%. 맞나요? 그렇죠. 자, 조강 퍼뜩 굳는다. 28강도를 지난 7일 만에 동적이 공사. 단, 수화율이 크므로 단면이 큰 구조에는 부족하다. 왜? 그렇죠. 뭐? 균열이 발생. 그 다음에 중요한 요인은 장기강도, 댐,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인과 단지나 장기가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혼합 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로 시네크,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시, 다 혼합제입니다. 혼, 하, 큰 제자, 재료, 3에서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로 시멘트는 장기가 더 크다. 하지만 바닷물에 대한 정화성이 크다. 하악지 펜트, 중소가 크다. 자, 실리카에는 석고를 가해서 만들었다. 오크빌리도 적합하다. 장기강도 크다. 비슷하죠? 플라이시를 플라이시를 넣었다. 오크빌리 좋다. 다 장기강도 높은. 다 장기강도 높습니다. 자, 따라서, 고로 시멘트, 별표 3개, 실리카, 별표 3개, 자, 고로 플라이시, 별표 3개. 아시겠죠? 자, 알루미늄 시멘트. 보코사이트 넣었다. 조용강도 크다. 재료 1일 만에. 팽창 시멘트. 칼슘 클링크 넣었다. 백세, 착세. 별표 하나, 하나씩. 자, 시멘트 풍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멘트 저장시. 별표 다섯 개. 시멘트의 방수축의 구조로 사일로 또는 상고로 품종별로 적당하다. 포대 시멘트의 지장이 30cm 이상. 마루 위에 풍풍이 되지 않게 한다. 13포대 이로 쌓고 이하로 장시에서 7포대 이상 쌓지 않는다. 시멘트는 들어온 순서대로. 3개월 이상 무조건 강도 시험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갑니다. 조금만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